속 시원하게 풀어줄 해장 열전. 해장에 빠질 수 없는 짬뽕입니다. 아우, 와우, 와우, 와우. 아,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세 가지 비법 알려준다고도 했고, 네. 했는데 아까 처음에 먹었던 짬뽕은 사실은 고추기름이 안 들어간 짬뽕이에요. 오. 근데 아까 고추기름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아. 네. 그래서 지금 만들 토마토 해물 짬뽕은 고추기름을 넣어서 만들겠습니다. 네. 그럼 네 가지 비법이 들어간 거네요. 그렇죠. 오, 그러네요. 네 가지 비법. 아까 우리가 먹은 건 고추기름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. 네, 안 들어갔어요. 고추기름 없이도 만들어도 됩니다. 네. 아, 저, 아까 너무 맛있었어. 근데 그것까지 저것까지 들어가보면은 와, 그거 대박이지. 아, 근데 사실 짬뽕 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? 그쵸. 이 생각부터 맞아. 들고 요리라 생각하고. 아니 아예 두려워서. 그렇죠. 접근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냥. 그렇죠. 뭐 해물 이런 것부터 벌써 생각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 마트나 가까운 데 가시면 이런 거 팔아요. 해물. 오, 이거 본 적 있어요. 모든 해물. 이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다 있어요. 그런 거 한번 사놓으면 한 두 번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. 아, 그렇죠. 냉동실 넣어놓고. 그렇죠. 냉동실에 넣어놓고. 그치? 저는 해물을 저렇게 봉지로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, 진짜로. 셰프님이. 네. 어. 왜 해물 짬뽕인데 해물이 안 보이지 그랬더니 밑에서 봉지를 하나 딱 끊으시더니 요거를 하나 사시면 두 번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